뭐해? 방 옮겨. 왜? 왜는? 이 방이도 좋잖아. 스님 댈 오빠가 방 좋은 건 따져? 유병훈한텐 따져. 벌써 보일러 틀었네? 어젯밤에. 얼른 출근해. 늦어. 루비 이제 26 아니냐. 네 아빠 생각엔 닭토요 끌어들이면 칼도 어떤 자극이 돼서 루비한테 좋은 맘 먹을지도 모른다고 그거 기대하고. 불편하더라도 한 3개월만 참어. 3개월 안에 이도 저도 안 되면 끝내는 걸로 못 박았대. 남자 대약하면 여자 고생한단 말이야. 닥터요 갈 때 아니야. 아유, 지 말로는 절대 아니래. 한 번은 자식 된 도리로서 엄마의 뜻을 따랐던 거라고. 몰라. 그래, 그래. 아, 참. 저, 오늘 집세 들어오면 네가 관리해? 응. 우리 아들 아침 꼭꼭 챙겨 먹어야 할 텐데. 엄마, 나 박스 좀. 저기 코코아 타놨어? 나 왜 이렇게 코코아가 맛있지? 어렸을 때부터 마셔서 인이 박혔지. 루비, 나처럼 코코아 맛있게 탈 줄 아나 모르겠다. 코코아야 그냥 타면 되지 뭐. 안 그래? 헬로. 아우 형님, 영어 좀 쓰지 마세요. 헬로도 못해? 얘기 들으셨죠? 집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실래요? 왜, 뭐 줄 거 있어? 아유, 스님 되실 분이 뭘 그렇게 바래요. 준대 사람 왜 불러내 그럼? 좋았습니다, 어머니. 여긴 내 방이야. 저 이 방 들어오기로 했는데요. 방세 냈어? 네, 100만 원 걸고 나머지 오늘. 잔물도 위아래 있다는 한 거 말 거 아니야. 내가 이 방 쓰기로 했어. 아 형이 그런 게 어딨어요. 형이 한번 처음부터 이 방 쓰셨잖아요. 나 들어올 때 그 방만 비어 있었으니까. 추워. 아이씨, 치사해 정말. 안 돼요, 사모님. 안 돼요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, 불편해도 참으세요. 어? 약 들어가요, 어머니 안 아프세요. 응? 팔찌. 팔찌,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해요. 어머니 감기 옮으시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감기 다 낫고 오라 그랬어요. 대리, 감기 안 걸려. 알았어요. 며칠만 참으세요. 응? 자, 조금만, 조금만. 이구, 이구. 시간 참 오지게도 안 가네. 응? 백주냐? 저요, 할머니. 응? 안녕하세요. 뭐야? 장 봤어요. 뭐 장을? 끝소니까 할머니 창거리 좀 사다 드리자고 했어. 나 아무거나 안 먹는디? 네, 그래서 미역, 순두부, 조개, 콩나물 그런 거 샀어요. 아니, 일단 덜 앉아봐. 배고파? 점심 먹었죠. 응? 할머니. 이런 거 맞아? 아니, 시간 가라고 그냥 하는 거지 뭐. 공부들 안 하고 이렇게 둘이 돌아댕겨도 되는 거요? 하고 왔지. 빡세게 하고 한두 시간 쉬는 게 더 잘 돼요. 할머니, 휴대폰 쓰신다면서요? 어. 좀 보여주세요. 자. 제가 사진 찍어서 배경화면에 올려드릴게요. 할머니, 이쪽으로. 아유, 됐어. 뭘. 한번 해보시라니까. 어차피 돈 드는 건 아니잖아. 할머니,
고개 약간 숙이세요. 응? 얼짱각도. 뭐야? 네, 네. 와, 할머니 사진 봐 죽이신다. 응? 뭐야, 잘 받는다는 거예요? 보세요. 응? 눈도 크시고 이쁘시죠? 응? 할아버님이 할머니 그 눈에 반하셨을 것 같아요. 사슴 같은 눈. 하기는 내가 눈이 막다 소리는 들었어. 마음이 맑으시니까 눈이 맑으신 거예요. 어, 그런가? 그럼요. 눈은 마음의 창이라잖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형님, 좀 들어갈게요. 아니, 뭐 얼마나 있겠다고 장가지 들어놔? 조그만 거예요. 나갈 때 형님 데리고 갈게요. 됐어. 그, 형님은 빨래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? 난 두벌 가지고 번갈이 입으니까 따로 할 거 없어. 허박이 빨래할 때 같이 돌려. 잘됐다. 그때 제 것도 좀 같이 돌려주세요. 내가 왜? 나 그렇게 한 가지도 안어. 다음 주 되면 사장님도 귀국하실 거고 나 영어 겐지도도 해야 되고 바빠. 저처럼 한밤중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잖아요. 제가 수고비 드릴게요. 그 돈으로 도우미 아줌마 써. 아유, 형님, 출가하실 분이니까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고요. 자비도 베풀고 돈도 보시고요. 이러려고 들어왔어? 나 부려먹으려고? 아니요, 나머진 제가 다 모실게요. 뭘? 형님은 특도하실 관상이야.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친절해? 웃어주고? 아니, 하루 쉬시라니까요. 나와서 네 엄마 얼굴 봐야 마음 편해. 어머니, 아버지 오셨어요? 나 손 좀 씻고. 예. 팔찌 감기 나으면 온대요. 보고 싶으세요? 여보, 왜 인사해? 악수 좀 합시다. 저 어머니 누구예요? 선생님. 아, 내가 왜 선생님이야? 당신 남편이지. 어머니, 남편 이름 뭐예요? 엄마. 엄마 아들 아버지 누구예요? 이 중에서 가르쳐 보세요. 나잖아, 나. 어머니, 저 누구예요? 아들. 예, 아들 맞고요. 이름. 이름? 영국이. 맞아요. 서영국. 이분 누구예요? 의사 선생님. 아니, 빛이도 몰라봐. 감기 걸려가지고 못 나왔어요. 아니, 어떻게 날 못 알아볼 수가 있냐? 내일은 외할머니 꼬셔놔야지. 바쁘네. 공부하랴, 식구 좀 보살펴 다니랴. 응, 나 욕심 많잖아. 석구수, 막내는 다 너처럼 여우야?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? 사모님은 언제 오신대? 뭐 한 달여 있겠어? 하와이 일주일 있으면 지루해. 가봤어? 그럼 안 가봐?